이번엔 얼마 전 업데이트되었던 배틀그라운드 싸농맵에 관련된 것인데요. 출시되자마자도 몇 판 해봤지만 역시나 베리니는 어떤 맵을 하든 똑같다는 것을 느꼈네요.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베리니의 생각이니 감안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 1, 0. 기존의 맵의 4분의 1 크기 정도로 줄어든 이번 신맵 싸녹은 태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섬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고 설명에 써져 있습니다. 뭔가 공룡도 튀어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죠. 100초안에 리뷰를 해야 하다 보니 이하 내용을 사진으로 대체하며 에랑겔이나 미라마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죠.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시작하자마자 대기실에서 사과를 20개 줍니다. 수류탄 투척하듯이 던지시면 되는데 대체 왜 사과를 주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블루홀에 문의하시면 아마 알려주지 않을까요? 또한 맵이 작은 만큼 딱히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파밍 또한 앞선 두 맵에 비해 굉장히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빨라진 파밍만큼 죽는 것도 빨라졌습니다. 좀 인기 있는 지역에 내린다 싶으면 먼저 내린 여포들에게 떨어지면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인기 없는 지역에 내리면 쇼핑에 눈이 멀어 파밍만 하다가 황금 고블린이 되어버리죠. 어디까지나 베리니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형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란합니다. 10판 중 8판은 어디서 맞고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은폐물이 많으며 지형을 이용한 스나이퍼 놀이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숨을 곳이 많아서 들키기 쉽지 않으며 반대로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베리니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보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빨라진 게임 흐름 때문인지 여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덕분에 첫 지역에 내리자마자 쇼핑카트 끌고 다니며 장을 보고 나면 이미 반 이상이 줄어들고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탑10 안에 드는 건 또 더럽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쿼드로 하면 더 나을까 싶어서 친구들과 팀을 꾸려 해봤습니다. 참고로 친구들도 다 베리니입니다.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스트레스만 쌓였고 서버까지 바꿔가면서 플레이해보았지만 역시 부질없는지 그냥 잘하는 유튜버들 보면서 대리만족이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쿼드로 할 때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움직임 또한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여 들키지 않게 자기장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총 못 쏘면 답 없지만요.